그다음 또세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지라. 이미 우리가 태어났잖아요. 이제 태어나 가지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2의 천성인 습관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좋은 습관과 그렇지 않은 습관의 차이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, 성공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구분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자. 그러면 문제는 그럼 어떤 습관? 뭐 어떤 습관? 이 뭐 습관이라는 게 수십 수백 개 있는데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의 드릴 수 있는 거는 쉬운 습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습관도 할 때. 아까 책도 한 페이지, 두 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잘하게 돼가 있어요. 쉬운 습관부터 해야 됩니다. 어려운 습관 할 필요 없어요. 제가 우리 집이에요. 제가 매일 팔굽혀기 40개씩 합니다. 이 상체에 잘은 몰라도 한 50kg 걸립니다. 한 번 할 때. 그렇죠? 40개 하면 50kg 곱하기 40개 2000kg입니다. 2000kg는 2톤이에요. 2톤. 거의 차 한 대를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팔굽혀기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. 10년 전에 테레비 보는데 뭐 탤런트들 젊은 탤런트들 나와가지고 뭐 팔굽혀기 뭐 서로 누가 많이 하나 자랑하더라고.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팔굽혀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. 첫째 돈이 안 듭니다. 지 몸 가지고 운동하는 거잖아. 뭐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. 어디 가가지고 배울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엎어지서 그냥 하면 됩니다. 이제 20개는 내가 해야 되겠다. 20개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자꾸만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. 아이고 오늘도 어제 술 먹었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내일 해야지. 내일 되면 아이고 이때까지 안 했는데 뭐 또 그 다음날 하지. 그래가 생각해보니까 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. 그래 제가 대오각성했습니다. 이 방법은 틀린 방법이다. 하루에 한 개씩 하자. 하루에 한 개를 한 서너 달씩 하는 거예요. 한 개만 딱 하면 시간도 안 들어가. 몸에 부담도 없어. 우리 집사람 보더만 뭐하요 이래. 그 다음에 서너 달 지나서 한 개 늘려갖고 두 개를 또 뭐 두 서너 달. 또 한 개 더 늘려가지고 또 두 서너 달. 그래가 지금 40개 온 거예요. 그 지금은 40개 해도 몸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. 안 하면 또 이상하지. 몸이 팔굽혀펴기를 원하는 거예요. 그럼 한번 해주지 뭐. 돗자리 깔아봐라 해줄게. 지금 하고 나면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. 제가 피부가 쫙게 좋은 거 안 그렇습니까? 이렇게 제가 10년을 한 강경태와 10년을 팔굽혀기 안 한 강경태의 차이는 이 습관의 차이인데 한 1억 안 나겠습니까? 이런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지니까 다른 습관이 몸에 빨리빨리 잘 붙는 거예요. 저는 습관이 굉장히 많아요. 좋은 게. 제가 이 운동도 합니다. 네? 이 운동이 어디가 좋은가 하면 두뇌에도 좋고 저는 이에 그 충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임플란트도 없고. 어느 날 몇 년 전에 테레비 보는데 이 운동을 하면 좋다 이거지.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좋다 생각합니다.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 달 지나고 나서 그거 계속 합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 100명에 한 명쯤 한다 할 겁니다. 제가 100명 중에 하나에 들어가잖아요. 나머지 99명은 아이 바빠가지고 아이 뭐 어제 술 먹어가지고 짜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. 근데 저는 이게 습관이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 새로운 습관이 붙는 것이 자동 지남철 이래 자석에 붙듯이 탁탁탁 잘 붙어요. 그러니까 요가도 지금 아침에 한 시간씩 하지. 밤에 집에 들어가면 잠자기 전에 한 시간씩 걷지. 걷고 나면 집에 와가지고 책 좀 보고 그러면 또 반신욕 또 한 20분 하지. 하루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와 복잡하다. 니 너무 많은 걸 한다. 그런 걸 어떻게 다 하냐. 저는 전혀 안 복잡해요.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하나씩 습관이 붙었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다가 아니고 그냥 몸이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.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이제. 그럼 이 상태에서 뇌를 바꿀 수 있는 공짜로 할 수 있는 돈 안 들어가고 이런 거다 이거죠.